헤어질 결심. 영화 헤어질 결심은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와 사망자 아내의 미묘한 관계를 그린 이야기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출과 절제된 연기로 웰메이드 수사 멜로곡이란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에 참여했던 연기자 세 여러분들 함께 무대로 올라오셔서 시상의 영광을 누리시죠. 오늘 제43회 청룡영화제에 최다 노미네이트 된 헤어질 결심, 정말 좋은 결실을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시상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감독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촬영 중이시라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셔서 많이 아쉬울 것 같으세요.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여름부터 지금까지 해결하리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탕혜인 씨, 그리고 박혜일 씨, 이정현 씨, 김신영 씨, 고경표 씨 오늘 정말 다 한 번씩 무대에 올라오셨고 이정현 씨만 안 올라오셨는데 이정현 씨도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박수로.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 덕분에 좋은 작품,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감독님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작품 찍고 계시는데 예,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제43회 최우수 작품상의 영광을 안은 헤어질 결심의 모든 참여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의 새로운 영화도 기대하겠습니다.